김용욱이 파리에서 실종됐답니다. 뭐라고? 전화 왔습니다. 어? 그래, 난데. 뭐야? 어디서 실종했어? 알았어. 각 국장들 내방에 대기시켜. 부계에서 이 김 부장을 납치할 수도 있다는 걸 배제하지 말고. 그리고 저 프랑스 정부... 윤 차장입니다. 나 부장이요. 부장이. 예, 윤희규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오. 실종이 사망을 뜻하는 것인지 행방불명을 뜻하는 것인지 그 명확히 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형욱이 미국에서 파리로 건너간 날짜가 10월 1일로 되어 있고 또 파리에서 김형욱을 최종 목격한 날짜가 10월 7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후로 열흘 동안의 행적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종됐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김형욱의 가족들이 수소문을 해달라고 파리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알려오므로서 알려졌습니다. 당초 김형욱은 파리에 있는 리츠 호텔에 묵었다가 상제리제에 있는 웨스턴엔드 호텔에 7일까지 묵었습니다만 조사해본 결과로는 처음 묵었던 리츠 호텔에서 뉴욕 파리 간 왕복 비행기표를 보이면서 내일 뉴욕으로 돌아간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10월 2일이나 3일쯤이면 돌아올 줄 아는데 보름 이상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그 이상한 느낌을 받고 실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실종이 뭐야? 죽었다는 것이야?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야? 아니면 스스로 잠적했다는 거야? 납치당했다면 그것도 실종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놈이 죽었느냐, 사라졌을 뿐이냐 하는 그것이야. 시체를 봤어? 아닙니다. 김 부장, 이 정보부에서 한 짓 아니야? 아닙니다, 각하. 김 부장이 내 심정을 대신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각하. 저희 정보부에서는 그런 공작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재. 예, 의장 각하. 앉아. 내가 밤새 고민을 많이 했어. 최고위원들의 이름을 모두 책상 앞에 적어놓고 누가 적임자인가,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칠 것인가. 이 혁명 과업을 누가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 의장 각하, 기근 말씀이죠. 멧돼지 같은 힘을 엄두려 붙여야 합니다. 기근 저도수동 없으면 혁명 완수 못합니다. 김동지가 한번 해보겠어? 혁명을 한 이상 과업 완수를 위해서 최고인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된 거인데 뭘 주저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각하를 위해서 신명을 바칠 각오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중정을 맡아서 선거를 멋지게 치러줘야 되겠어. 의장 각하, 하명들을 하겠습니다.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즉시 중정을 접수해. 김재치는 내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서울, 부산 등 전국 196개 개표소의 득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기호 1번 장희석 후보 18,518표, 기호 3번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 653,738표, 기호 4번 주풍의 오재영 후보 16,961표, 기호 5번 민정당 윤보선 후보 67만 3,262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게, 김 부장? 우리가 2만 표를 뒤지고 있지 않소?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가 이 박정우리 이 자식이 우리 정부에서 시킨 대로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아니 왜 내부 장관 탓하는 게, 이 사람아? 내 이놈 자식 당장 가서. 지금 개표 결과는 30% 빠진 덜 됐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지면 나부터 자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놈부터 죽여갔어. 내 이놈부터 죽여. 박정우 이 새끼. 이 새끼. 만약 이번에 선거에 지면 비상대책 ABC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어서 별 바깥을 나이더라도 우리 이겨야 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상황실은 가보겠습니다만 아직은 이릅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실시된 11호 대통령 선거는 17일 정오 완전히 개표를 보게 됐는데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470만 2642표를 얻음으로써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를 15만 6028표 리드해서 영광계 제3공화국 첫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제 옥창호 알지? 어? 옥창호. 그놈 자식이래? 내 자리 노리고 운동으로 다닌다고 하면서? 어? 금시초문입니다. 기때기 좀 부르고 다녀! 즉시 감시해! 알겠습니다. 도청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왔대? 네, 방금 오셨습니다. 어, 그래. 그 지금 뭐 부탁으로 온 건 아니야? 뭐 부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던데요. 그 이영근이 우리 감찰하는 적 없잖아. 네, 없었습니다. 그럼 뭐 부탁으로 가는 거 아니고 들어보내요. 네. 들어오시죠. 아! 오랜만이야 이동기. 건강이 좋아 보이는구만. 아 좋긴 뭘 좋아. 가까 수만하다 잠을 못 자 도대체가. 한짝 한짝. 아, 그래 그래. 아 내려 뭐 직선적으로 모든 일 하는 내 성미 알지? 옥창호 어떻게 생각해? 기놈이 말이야. 정보부장 문동구단이야. 나를 내 밀쳐내고 지가 이 자리에 앉겠다고 공작하고 다니단 말이야. 관직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어? 정보가 속속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아니지. 이 정보부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경험한 거로는 정보란 건 이런 거더구만. 그 옥 장군이 정보부장 운동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올라왔을 때 이거 확인해봐라 하고 사인을 해서 내려보내면은 그 다음에는 별의별 정보가 다 올라오는 거야. 걔 중엔 말이야. 다방 구석에 앉아서 말이야. 저들이 만든 그 헛된 정보까지 마구 올라오는 거야. 믿어도 돼가서? 아, 중앙정보부를 아무한테나 맡길 각하가 아니지 않는가. 기름 기름 나 정도는 되지. 각하 주머니에 있는 거 마냥 믿을 수 있어야 맡기는 자리라고 그 자리가. 잘 안 마. 이봐라. 그 옥창호 그 자식 반성 흔 모양이니까니 감시해줘라. 나 박의장 자리를 내놓겠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얘기냔 말이야. 소위 나라 여당의 당의장인 내 집이 김영우한테 도청당했다면 이 세계가 웃을 일이고 창피한 일이 아니냔 말이야. 설마 김영우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오. 우리 집에 드나드는 것 그것까지도 체크하고 있는 중이야. 윤 장군. 의원들이 내 집에 드나드는 걸 꺼려하고 있어. 당회장이 내 집에 의원들이 드나든 걸 꺼려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창피여? 저 윤 장군이 각하군 자주 뵈니까 말씀 좀 해줘요. 김 부장은 직군의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쓰면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난 그동안 여러 날 고심하는 끝에 결심하는 건데 당회장 자리를 내놓겠어. 제가 각하를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김 부장의 월권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종필이가 너무 옹졸한 거야. 포용할 줄도 모르고. 당 의장이면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인물이야. 대범하고 인내심이 있어야지.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고? 지가 뭐 그리 커졌다고? 벌써 후계자 운동하는 거야? 옹졸해. 정필이는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용서를 안 해. 그러고 자기 경쟁자다 싶으면 욕을 해서 자르려고 난리치고 말이야.
윤 장군 자네도 자르려고 그랬어. 이 후라기는 종필을 칭찬도 하고 다니는데 종필은 후라기 욕만 하고 다니잖아. 뒷처리는 내가 다 해주겠어. 일만 성공하면 임자 전과라도 빼줄 거야. 그리고 평생 살 만큼 돈도 주겠어. 인생이라는 말이야. 어느 순간에 변하는 거야. 임자는 일생에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자살을 왔습니다. 네, 참말로. 김영옥 부장이 김종필 의장을 해치고 버리라 했단 말이가? 아! 이럴 수가. 도대체 그님이 누구 조정을 받고 있는겨? 그 전과자가 자수를 안 했다 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옥의 행동이 좀 도를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임자. 네, 각하. 임자는 종필이가 임자를 사사건건 싫어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김영옥이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내 얘기는 멧돼지만 나쁜 게 아니라 종필이한테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야. 각하, 어째 그리 편애를 하십니까? 이건 편애가 아니야. 알았으니 가봐. 내 김 부장한테는 말을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훗날 윤필용은 이때 김종필을 제거하려고 했던 계획은 박정희가 세웠던 것 같고 그 악역은 역시 김형욱이 맡은 것 같다고 회고를 남깁니다.